기적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토록 끈질긴 악몽의 시작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재순 씨. 재순 씨의 둘째 아들 현빈 씨는 어려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곤 한답니다. 흔히들 간질이라고 부르는 뇌전증 환자인데요. 아들 현빈 씨의 발작 증상이 날로 심해지던 지난 2011년 여름. 이거는 전혀 무슨 뭐 의사가 고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저 현빈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응? 그 자기밖에 없다. 누구도 못 고친다. 이건 의사도 못 고친다. 의사도 고치기 힘든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여자를 만났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녀는 한 교회 목사라는데요. 다양한 목회 활동을 하며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됐던 여목사 신 씨. 그녀가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했답니다.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며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하는 목사로 유명한 신 씨가 번번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내가 너를 쓰리라. 또 셀 수 없을 만큼 너한테 돈을 주리라. 세계적인 복음과 세계적인 물질이 있어 너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녀는 재순 씨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는데요. 귀신을 쫓으려면 공짜로는 없다. 절대로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얼마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초 수급자도 얼마 전에 500만 원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면서도 그래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 내야 된다면 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들이 앓고 있는 간질은 마기가 씌워서 생긴 병이고 그 마기를 쫓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결국 이게 이제 600만 원 통장부터 이게 다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대출까지 받아가며 1년에 걸쳐 신 목사에게 7,100만 원을 건넸다는 재순 씨. 더 이상 현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목사는 또 다른 요구들을 해왔답니다. 카드라도 만들어 달라고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값을 잘 갚겠다. 현빈이는 그 우리 집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나만이 고칠 수 있으니까 집에도 가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었어요. 기도원 생활을 하며 1년 넘게 큰 돈과 정성을 바쳤지만 아들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바깥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 아이가 쓰러져서 경기반작을 간질반작을 한 거예요. 충혈된 눈 이걸로 날 보고 엄마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속았었구나. 1, 2심 재판에서도 신 목사의 사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고를 진행하며 그동안 가로챈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재순 씨의 주장을 확인해보기 위해 신 목사가 대표 목사로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그 김재순 씨께서 제보를 하셨는데 네. 뭔 제보를 했어요? 사기를 당했다. 네. 강요된 헌납을 했다. 네. 저희도 그러니까 명예훼손 이거 지금 다 재판 중에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선거에 많은 이제 우리가 지금 불리한 이렇게 병원을 고쳐줬다고 하느님이 하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겠다고 장담한 사실조차 없는데 제보자 재순 씨가 거짓으로 재판을 조작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은 억울해합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신 목사를 재순 씨가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거라는데요.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눠. 아니 지금 이제 목사 또 외부 시세가 이어서 방 가셔야 되고 연락 주시면 바로 가세요? 네, 익산 가시면 다음에는 언제든지 찍을게요. 너무 억울하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홍도가 흥금행들 가지고 사기로 해가지고 사는 경우 있어요. 저희도 뭐 그냥 아쉽게도 오늘은 목사님이 바빠서 만나줄 수 없지만 곧 입장을 정리해 정식 인터뷰에 응하겠답니다. 교회 사람들의 말대로 재순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모함인 걸까요?
교회 측은 재판에 채택된 증언들도 모두 조작됐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이는 신 목사의 신도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 신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는 고칠 사람 없다 했느냐 그랬을 때 네 그랬어요. 그걸 대답한 거예요 저는. 신 목사가 수없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나 아니면 현빈이를 고칠 수 없다는 건 지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보고 들은 대로 증언했을 뿐인데 그 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협박과 회유를 오가는 교회 측의 집요한 연락 때문이라는데요. 아 됐어요. 오지 마세요. 만나 그러면 목사님 바로 고소당해요. 아 뭘 고소당할 게 뭐 있어요. 당신들 다 해놓고. 그녀는 신 목사가 다른 신도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권사님이라고 갔는데 700을 요구를 해요. 신 목사가? 예, 700을 이제 시동생이 뭐 어떻게 됐다 하니까 700만 원을 갖고 와라. 그러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보자 재순 씨도 신 목사에게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순 씨가 직접 확보한 증언도 있었는데요. 너 그거 신나게 떨어지려면 500 내야 돼. 신원하고 나하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또 했어요. 나도 이러면 술 먹는 죄 때문에 또 간 거죠. 3개월을 더 있으면 여자까지 해준다고, 장가까지 드려준다고 그래서 3,100만 원, 7,000만 원을 더 내라고 그런 건데 내가 안 갔어. 내가 배프다 오니까 500을 내더라고, 고쳐준다고. 다 빠진 거는 나도 7,800개. 꼭 갖다 주니까 고쳐주면 뭘 고쳐줘. 순전히 사기꾼이야, 사기. 신 목사를 직접 만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언제든 인터뷰에 응하겠다던 교회로 다음 날 다시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오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사건이 아직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에서 할 거예요. 법에서. 근데 1심, 2심은 났잖아요. 결과가 안 났잖아.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놓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조치가 일단 하나가 조치가 제가 그냥 6천 벌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안성국에서? 6,400만 원 그 금액을 가지고 이거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사이에 교회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찍어, 카메라 두고 찍어. 왜요? 왜? 언론에서 와가지고 취재 요청을 한 건데 지금. 제작진의 취재를 몹시 불쾌하며 막아섰는데요. 여기 들어올 권리도 없는 거야 당신네들은. 힘으로 거칠게 제작진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더니 급기야 예. 너무 많이 해놓고 어떻게 고소 좀 하려고 해서. 교회 측이 경찰을 부른 모양입니다. 취재를 하는 이유를 경찰에게 설명하던 그때. 관련해서 뭐. 일단은. 기도 많이 많이 했어? 에이, 잠깐만 진정하세요. 말해. 예. 야, 이거 법이 있어 법이. 목사님 시간 내주지 않고 해야지. 이게 뭐야 지금 남의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방송국이. 맞죠. 그래서 목사님 한 말씀만.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정말. 이미 정식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도 잔뜩 흥분한 채 제작진에게 적대감부터 보이는 여자 바로 신 목사입니다. 아 나가 빨리 나가. 형님 그 억지로 밀지 마시고요. 그게 안 돼요. 아니 지금 손님들 때문에 아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알아보려고 왔는데 저희 앞에서 이렇게 밀면은 저희가 뭐가 돼요. 여기서 가면 사람들이 교회 문제 있는 줄 알고 안 온다고요. 누가 오겠어요 교회 망치는데. 취재 사실이 알려지면 나쁜 소문이 난다며 경찰에게 제작진을 내쫓아달라고 발까지 구르는 신 목사. 그냥 가서 조사해봐. 뒷조사해봐. 조사해봐. 너무 조용히 해봐라고.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전화했고 내 군에 전화했어. 우리가. 거부해서. 근데 거기서 다 안 왔어요. 우리가 전화했어. 알아보세요. 말이 돼요? 그것이 알고 싶더라고. 주식이 있죠. 여보 내가 바라봤잖아요. 저희가 확인차. 조용히 말해. 아무도 안 해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아보세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네.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사라진 신 목사. 그녀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기적은 은밀하게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신 목사는 자신의 교회를 찾는 신도들에게 비밀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린 일반 신도의 신분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7시 신도들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잠시 뒤 신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목사의 설교 시간.
쉽게 표현할게요. 너무 쉬워, 예수 믿는 거. 그냥 성경을 받아! 예! 하나님이 신받는다! 무당이 신받아! 자꾸 타, 그냥 자꾸 타! 우리 뭐 말해야 돼? 성령이. 신학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내가? 사실은? 똥물이나 사실은 뭐다? 마귀에게 안 가는 곳이다. 예! 아무나 사는 데고 아무나 못 사줘.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너, 하나님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자를 제자로 삼아. 아멘! 다소 과격한 단어들이 섞이긴 했지만 진실로 하느님을 섬기라는 뜻 같으니 일단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로 유명해졌나? 그 말씀 때문에 유명해지면 참 좋겠지만 병자를 고치는 목사로 유명해졌다. 네. 하나님이 내 시대가 온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3월 달부터는 영적으로 병원을 오픈합니다. 네. 무슨 병?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희귀병, 불치병, 귀신병. 말씀하신 군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불치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병원을 곧 세울 거라는 신목사. 그래서 더욱 유명한 목사가 될 거라고 스스로 예언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내야 영적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 목사와의 면담을 청해봤는데요. 혹시 목사님 만나뵐 수 있어요? 상담 예물 준비하셔야 돼요. 상담 예물? 감사한 모시고. 얼마를 배를 왔는데. 상품은 얼마나 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없어요. 채워야 돼. 상담을 안 하죠. 채워 3만 원. 교회 여 전도사가 힌트를 준답니다. 신목사와 개인적 면담을 하기 위해선 상담 예물, 즉 상담비가 필요하다는데요. 최소 3만 원이랍니다. 우린 신목사에게 5만 원이 담긴 봉투와 함께 아이가 아파서 고민이라는 말을 건네봤습니다. 그러자 자, 얼큰 다 들여드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 X야. 뭐요? 이게 말이시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오라고 그랬잖아. 연락을 계속 안 주셨잖아요.